이번 에피소드는 9번입니다. 9번이고 이어서 10번, 11번 세 개를 보게 될 텐데 9번과 10번과 11번은 서로 좀 연관이 있습니다. 빌드 속, 푸드 속, 퀘스트 속 이 세 가지 살펴볼게요. 얘가 9번, 얘가 10번, 얘가 11번입니다. 근데 빌드 속과 푸드 속과 이 모든 건 다 어속입니다. 어속은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어소시에이션은 parents와 children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봤던 시드를 볼까요? 시드 보시면은 이렇게 얘가 아티스트가 parents이고 그 속에 children이 앨범이 있고 또 앨범이 parents이고 앨범 속에 children이 트랙이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티스트의 앨범을 추가하거나 앨범에 트랙을 추가하거나 등등이 다 어소시에이션과 관련되는 겁니다.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방식이 첫 번째가 빌드, 두 번째 풋, 세 번째 캐스트입니다. 첫 번째 빌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에요. 들어서 보시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DB는 초기화시켰고 그리고 IAX 환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하게 예제를 보죠. 먼저 아티스트 마일즈 데이비스를 불러왔습니다. 얘는 아이디가 1번이에요. 요 1번의 아티스트 마일즈 데이비스에게 차일드인 앨범을 하나 추가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뉴 앨범 빌더 속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추가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앨범이 하나 리턴이 되었죠. 리턴 되었고 얘의 포링키 그러니까 아티스트 아이디죠는 1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1번이 누구예요? 마일즈 데이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앨범에 타이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뭔가 정보를 줘야 되겠죠. 정보를 주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똑같은 방식입니다. 앨범의 타이틀에서 이번에 마일즈 어헤드라고 준 게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 마일즈 어헤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한번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또 재차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뭔가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충돌이 없어요. 왜 없느냐니까 이 과정들은 몽땅 다 액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데이터베이스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DB는 건드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DB에 인서트 한 뒤에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한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넣는 것이 바로 리포 인서트입니다. 그죠? 이제 리포 인서트 넣었으니까 앨범 아이디는 6번이고 아티스트는 1번이고 마일즈 헤더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 똑같은 걸 반복한다 그러면 그때는 충돌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게 빌드 속입니다. 이어서 10번이에요. 10번은 캐스트 속입니다. 캐스트 속 아니 푸드 속이죠. 푸드 속의 한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